오늘부터 모레까지 내륙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오락가락 비와 소나기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모레는 오후 한때 서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강수량은 오늘과 내일 각각 5에서 20mm로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스럽겠습니다. 오늘도 경남 지역은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 29도, 진주 30도, 합천은 32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공기마저도 답답합니다. 경남 지역은 며칠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오전까지는 나쁨 수준을 이어가다가 오후부터 대기 정체가 풀리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곳곳으로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 가량 높습니다. 동부 지역은 20도 선을 오르내리는 수준이고요. 낮 기온은 의령과 함안 미량 31도, 창녕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약간 높고요. 낮 기온은 모두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동해 남부 앞바다에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비와 함께 선선한 동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좀 내려가겠고요. 이후로 다음 주 초반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심한 더위도 없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